운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워밍업을 하셔야 하거든요.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숨을 편히 쉬시면서 팔을 돌리시고 팔을 돌리기를 오른쪽 팔 돌리고 왼쪽 팔 돌리고 양쪽 같이 돌리셔도 돼요. 하실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뒤로 웜업을 하시면 됩니다. 상체 운동으로 푸쉬업을 할 건데요. 상체 운동뿐만 아니라 전신 운동이 됩니다. 12번 한 세트 합니다. 셋, 넷, 10번, 12번. 한 30초 쉬어주시고요.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. 여섯. 여덟, 열하나, 열둘. 많이 당기면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요. 두 번째는 활배근 운동인데요. 등 뒤에 있는 큰 근육 운동입니다. 왼쪽 다리를 앞으로 놓고 오른쪽 다리는 뒤에 편하게 놓고요. 왼손은 무릎에 놓고 생수를 당겨줍니다. 이것도 12번씩. 팔을 바꿔서 12번이 쉬우시면 15번 하시면 됩니다. 12번.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하시면 됩니다.
이제 하체 운동 할 건데 하체 운동은 일단 스쿼트하고 런지 운동인데요. 자, 스쿼트 먼저 할까요?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데 15번씩 두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를 좀 풀어주시고 다리를 풀어주세요. 런지도 15번씩 두 세트. 팔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팔을 바꿔줘야죠. 중심을 잘 잡으시고 15번 다리 풀어주세요. 다리 완전 아프죠?
자세를 잘 잡으시고 15번 하겠습니다. 발을 바꿔서 이제 런지가 끝났고 이제 힙 운동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. 왼발 한 세트 했네요. 중간중간 몸을 풀어주세요. 오른쪽 다 했어요. 왼쪽 하나 다섯 여섯 이제 누워서 잠시 쉬고 힙 브릿지를
12번. 잠깐 쉬세요. 편하게. 마지막으로 12번. 운동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힘드세요? 저도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걸 계속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걸 어떡하지?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한다.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운동을 하시는데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 건데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네, 지금까지 라이프스타일 코칭 선신언니였습니다.